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서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대신 분들 50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꺾어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그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마흔 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돼갖고 첫 사목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그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그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 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근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공.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에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갈. 여러분들도 살 길이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세 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 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 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이 저기 막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예.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뭐 저기 막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갖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갖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네 분 다섯 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대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 있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뭐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예,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은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요. 많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을 좀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을 좀. 왜냐하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을 좀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 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네.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게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을 좀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갖고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아, 똑똑하시네. 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한 시간 두 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예,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쇼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을 좀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분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그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이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적이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을 좀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막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네,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집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귀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삼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삼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이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아 저기 뭐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걸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하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런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참 죽을둥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부님으로 모시고 보좌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그래서 필립보,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의 나이로. 근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우울증이 21% 오고 자식하고 살면 우울증이 27%가 온다고 합니다. 혼자 살면 우울증은 41%로 늘어납니다. 늙어서 건강하게 살려면 무조건 아침마다 나가야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네 보셨죠? 네.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꺾어서 머리에 꺾어주고 근데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예.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돼갖고 첫 사목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응.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그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 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 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공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 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에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갈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세 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 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 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저기 막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예.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뭐 저기 막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갖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갖고 이거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네 분 다섯 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셨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 돼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 있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이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뭐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예,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은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요, 많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을 좀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을 좀. 왜냐하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을 좀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 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응.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게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을 좀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서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었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었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면은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한 시간 두 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예,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쇼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을 좀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1분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그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이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네,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집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귀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삼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삼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라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 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이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아 저기 뭐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걸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런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덕 그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둥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에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 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 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보좌 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이 저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리포예요. 그래서 필리포 성 필리포 생태 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의 나이로. 근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